2K야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a.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자, 출근길 10분으로 주식 초보 탈출하기 두 번째 방송. 아, 이번 시간은 거래량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제목을 하나 생각을 했습니다. 셀트리온의 기술적 분석이라는 부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방송할 겁니다. 주식의 기초사항에 대해서 셀트리온만 가지고 일단은 웬만하면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셀트리온에 대해서 관심 많으시니까 중간중간에 셀트리온에 대한 언급을 계속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께 좀 더 도움 되겠다 생각해서 그렇게 부제목도 붙여봤습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 간단하게 복습을 좀 해 나가야 되겠죠. 자, 저번 시간 캔들인데요. 캔들이라 하면 이렇게 봉을 영어로 캔들이라 그러는데, 자, 시초가가 저가이고 종가가 고가로 끝난 것이 뭐다? 양봉입니다. 그리고 시초가가 고가이고 종가가 저가로 끝난 것이 뭐다? 음봉입니다. 자, 이렇게 양봉은 매수 세력이 더 강해서 시초가보다 높게 끝난 모습이니까 좋은 것이고요. 음봉은 매도 세력이 더 강해서 시초가보다 빠져서 끝났으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다. 자, 아래 윗꼬리들은 지지와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랬습니다. 이렇게 아래 꼬리 있는 부분, 이런 아래 꼬리 부분은 여기서 다시 밀려도 올라가고 밀렸다 하더라도 다시 올라가는 지지의 역할. 여기 윗꼬리는 올라가도 밀리고 올라가도 밀리는 저항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하나 더 포인트는 도치다 그랬죠. 도치라는 것은 여기처럼 죄송합니다. 여기처럼 아래 윗꼬리 있고 몸통이 비교적 거의 없다시피 한 부분, 그것을 도찌라 그러는데요. 이것은 매수와 매도의 공방이 상당히 치열했다. 그렇기 때문에 방향의 전환도 가능하다. 그렇게 요점 정리하고 일단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거래량인데요. 여러분들이 거래량에 대해서 간과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요. 전혀 보시지 않는다든지 아니면 가볍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거래량 상당히 중요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거래량은 앞전 방송과 마찬가지로 캔들도 어떠한 부분에서 크게 나오면 좋다 그랬습니까? 맞습니다. 양봉일 때만 크게 나오는 것이 좋지 나머지 조정받을 때나 음봉은 크게 넣으면 좋지 않다 그랬거든요. 거래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횡보하다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서 양봉에서 거래량이 평소보다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좋은 것입니다. 그리고 추가 상승 이후에 또 횡보하다가 여기 돌파하는 양봉 시연할 때 또 거래가 터지죠. 그러니까 추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렇게 하락하는 음봉에서는 이렇게 대량 거래가 터지면 추가 하락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음봉이 시연되고 이렇게 거래량이 터지면 좋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음봉 이후에 거래가 터지고 난 다음에 밑으로 추가 하락하고 있죠. 그죠? 추가 하락합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횡보 구간도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횡보 구간에도 거래가 비교적 작은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매수해서 왔던 사람들이 또는 차익 실현하려는 물량들이 비교적 많이 나오지 않아야 그 다음에 추가 상승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갈 수 있는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앞전 캔들과 마찬가지로 거래량도 상승 시에 많이 터지면 좋고 나머지는 조정이라든지 하락하는 음봉일 때는 거래가 터지면 좋지 않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예전에 영화로 왔던 셀트리온의 상승 추세 말고 지금은 추세가 하락 추세로 좀 변한 지금 상황에서도 그럼 대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우선 여기 부분 한번 보시죠. 음봉이 떨어지면서 거래가 터지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안 좋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주가 하락했습니다. 이게 양봉으로 보입니다만 여기서 마감했는데 시초가가 여기서 시작했으니 갭 하락한 것입니다. 그러나 거래량을 앞전 거래량을 더 능가하는 거래를 세우면서 반등 시도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추가 상승하는 것입니다. 그죠? 이 부분 상당히 그런 의미가 있는데 여러분들 체크 한번 못 하셨다면 아 그래서 반등을 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셔도 돼요. 그 부분은 닥터K가 여러가지 방송에서 또 남겨뒀는데 하락의 목표치도 어느정도 13만 4천원권 정도를 하락의 목표치를 닥터K는 제시를 했는데요. 자 앞전 방송에 보시면 나와 있을 텐데 간단하게만 짚어가자면 그죠? 여기 그죠? 그리고 자 여기를 대략적으로 꺼서 그래요. 21만 5천원 17만 5천원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럼 4만원 갭이거든요. 여기서 4만원을 빼면 13만 4천원 13만 6천원 그런 목표치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가볍게 현재 상황과 연관되는 부분도 같이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 있어요. 그렇게 해야만 좀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락 목표치를 달성한 이후에 그죠? 양봉이 시현되고 앞전 거래량보다 더 서니까 어떻게 된다? 반등 나오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끼워 맞추기 아니에요. 하락의 목표치 이렇게 산정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틀 동안의 상황에서는 좋은 점도 있고 좀 좋지 않은 점도 있어요. 자 뭐다? 음봉이 크게 떨어지니까 왜냐하면 여기가 무너뜨려지는 16만원권이 강한 저항의 역할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음봉으로 크게 무너진 날이지 않습니까? 여기 갭 상승했다가도 밀리는 저항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인데 안 좋은 것은 저항을 크게 받았어요. 여기 앞전 상황처럼 올라가다 내려가다 이게 뭐라 그랬습니까? 앞전 시간하고 자꾸 매치되는 거예요. 아래 윗꼬리를 달면서 매수매도에 공방이 일어난 도치가 일어나 나오고 나니까 방향 전환도 했죠. 상승 이후에 조정 받았는데 그죠? 그러나 상승세를 유지하지 못하고 매도세가 강한 음봉으로 매도세 음봉보다 시초가보다 종가가 밑으로 빠져서 끝난 것 그러니까 추가 하락했습니다. 그것은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자 그나마 좋은 상황은 앞전 상황처럼 거래량이 하락할 때 크게 터지지 않았단 말입니다. 거래량은 언제 터지는 게 좋다? 양봉을 세울 때 상승할 때만 강하게 터지는 것이 좋다. 다시 한 번 더 머릿속에 확실하게 인지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음봉으로 밀렸습니다만 거래량이 비교적 작은 것은 양호. 그리고 갭 하락했는데 아래 꼬리 달았다가 다시 끌어올리는 모습은 양호. 그러나 앞전 상황의 캔들과 연관 지어 보자면 이렇게 큰 양봉을 시연하는 것이 좋은데 양봉 크기가 별로 크지 않아요. 그죠? 이 망치형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꼬리 달고 위에 몸통이 큰 망치형으로 마무리한 것이 크게 좋지 않고요. 거래량이 양봉에서 크게 쓰면서 5일선 이평선입니다. 이거 이제 다음 시간에 이평선 설명할 텐데요. 5일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은 변곡점 구간이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위로 가도 이상할 것이 없고요 밑으로 빠져도 이상할 것 없습니다. 야 오중간하게 이야기하면 되겠어? 주가라는 것이 그러한 상황이 나와요. 강하게 상승 가능하다 이렇게 설명 드릴 때도 있고 여기에서는 큰일 났습니다 밑으로 추가 하락할 겁니다 라는 의견을 닥터K가 제시했어요. 닥터K 방송 이날 7월 9일 날 찾아 들어가셔도 되고 앞전 상황에서는 음봉으로 크게 밀리면 20만 4천원 20만원 여기 깨면 안 된다라는 방송도 올려놨으니까 여기 인근 방송에서 체크해 보시면 될 테고요. 그렇다면 내일은 어떤 모습이 나오면 좋겠습니까? 지금까지 배운 두 가지만 가지고 말씀을 드리자면 내일 다음 시간에 배울 2평선까지도 접목을 하자면 여기 5일 2평선을 강하게 돌파하는 양봉은
크면 클수록 좋으니까 크게 양봉이 시연될 때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상승 시도 나오는지 여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반대 상황으로 음봉으로 크게 밀리고 거래가 실리면 좋다 안 좋다 밑으로 다시 저점까지 빠질 수 있는 안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대응하시면 되겠어요. 자, 이번 시간은 캔들 앞전 시간에 배웠던 캔들과 거래량 접목하는 방송 해봤습니다. 하나 요점 말씀드리면서 마무리하자면 거래량은 상승할 때 크게 터지는 것이 좋다. 나머지는 거래량 터지면 좋지 않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 시간 거래량에 대해서 방송해봤습니다.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좀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좀 눌러주십시오. 자, 광고 스킵하시면 아무 도움 안 되니까 광고 좀 봐주시고요. 계속해서 3회 2평선 이어나갈 테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닥터케이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